오늘도 역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Part 2의 Unit 5 시간인데요. 오늘 배우실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데. 네. 아직 배우기도 전에 너무 엄살피지 마시고 오늘 선생님과 함께 어려운 문제지만 쉽게 푸는 방법과 전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닛 5는요, 제목이, 일단 요건데, 먼저 그 전에, 따라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공부하실 때, 아, 외롭다. 정말 내가 이렇게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게 힘들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많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혼자서 학교에서 이제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혼자 푸시니까 뭔가 약간 소속감 같은 게 없으시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과 하나하나 같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계획표를 쭉 적으셔서 보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전혀 귀찮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획표 쭉쭉쭉 적으셔서 했으면 체크하시고 안 했으면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정도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알아볼까요? 유닛5의 동사 시제 듣고 푼다.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동사와 시제까지 듣고 정확하게 푼다라는 느낌인데요. 오늘 두 가지 챕터입니다. 바로 일반 의문문과 부정 부가 의문문인데요. 일반 의문문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동사가 나오는 의문문이고요. 부정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인문문의 출제 경향을 알아볼까요? 교재는 161페이지 펼치시면 되겠고요. 매회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대부분 후반 부분에 출제가 된다. 질문이 일반 인문문인지가 파악이 되면, 동사를 정확하게 들어야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일반 인문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 제가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2016년 이전에는 답변이 yes, no로 시작되면 거의 대부분 정답이었지만, 최근에는 yes, no 없이 부연 설명만으로만 정답이 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세요라고 적어 놨어요. 자, 자세한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실까요? 자세한 유형 첫 번째, do you, should I 등등등으로 시작하는 조동사 의문문이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Are you? Is she 또는 is that처럼 비동사 의문으로 시작하는 게 30%, 그래서 is that라는 표현으로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에 do you know? Do you know? 뒤에 which나 where이나 who나 when처럼 간접적인 의문문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패턴이 위에 나오는 패턴은 일반 의문문이라 하고 맨 아래쪽에 나오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나눈다. 이세개 카테고리를 모두 일반 의문문으로 포함할 수 있다를 유형 파악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자, 유형 파악 스텝 2입니다. 동사와 시제를 듣는다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어떤 동사가 나오는지, 시제는 어떤 시제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첫 번째 문장의 예시문 볼게요. Are you going to Miss Kim's party on Sunday? 라고 나오는데, 너 김씨의 파티를 갈 거야? 라고 시제와 동사를 생각하실 때, 이때 going to가 나오니까 시제는 뭐다? 미래 시제가 되시겠지요? 아래쪽에 Do you know? 뒤에 나오는 where? 이거 무슨 문? 간접 의문문. 직접적으로 어디야? 라고 묻지 않고, 어디인지 아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조금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듣기 전략입니다. Yes, no가 들리는지, 부연 설명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고 제가 적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의문문은 크게, 아이쿠, 앞으로 돌아갔네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죠? 네, 다시 1번으로. 자, yes, no가 들리는지, 부연 설명이 맞는지, 그러면 앞에 쪽에 나오는 yes, no가 들리는지는 또는 부연 설명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WH 퀘스천인지 WH 퀘스천이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WH 퀘스천일 때는 yes, no가 절대 정답이 안 되지만 WH 퀘스천이 아닌 경우에는 yes, no 정답이 가능하다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Who, when, where, what, why 같은 질문이 나오자마자 yes, no 정답이 안 된다. 그리고 Do you
Are you? 등등등의 표현이 나오면 yes, no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주세요. 그런데 보기를 들으시고 yes, no가 들리는지 또는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맞는지를 확인한다라고 제가 듣기 전략을 체크했네요. 예시문 갑니다. Did you contact the landlord? 자, 그럼 일단 이 질문은 did you로 시작했기 때문에 무슨 의문문? 그렇죠. 일반 의문문 중에서도 그렇죠. 앞에 did로 시작하는 질문이구나. 자, 그랬을 때 연락했으면 yes 아니면 no가 나올 수 있어서 네, 연락했어요. 아니요, 연락 안 했어요. 의 패턴의 정답이 될수 있고 이때 부연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이제 요 대한 설명이 163페이지에 나옵니다. 163페이지 가장 위에 부분 볼까요? 163쪽. 제일 윗부분. 자, Did you contact the landlord? 집주인한테 연락했나요? 라고 했는데, 네, 연락했어요. 가 되려면 I called가 돼야 하는데, 만약에 정답은 yes라고 해놓고 뒤에 I will이 나오면 답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질문에 대한 정답으로 yes, no가 앞에 나와서 맞는다, 아니다만 듣고 정답을 체크하시면 틀리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yes, no를 확인하신 후에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도 그에 따른 설명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라는 부분이 첫 번째 듣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듣기 전략 가볼까요? yes, no 없이 부연 설명만으로 정답이 되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한다라고 적어놨네요. 예를 들어, Is there a post office in this area? 요 지역에 근처에 우체국이 is there 있나요? 했을 때 있어요를 생략을 하시고 right across the street 길 바로 건너편에요라고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없다면 no가 되겠죠? 자, 그럼 예시문 갑니다. 다시 Is there a post office in this area? I'm a traveler. 어때요? 저는 여행자예요. 땡땡 몰라요. 자,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yes, no를 생략을 하고 바로 부연 설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아까 패턴은 yes, no가 있으면서 부연 설명, 지금 패턴은 yes, no가 없으면서 부연 설명. 이런 경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에 집중한다라고 나오네요. 간접 의문문이라 함은 문장이 있고 그 도중에 who, when, where 등등등과 같은 WH를 시작하는 직접 의문사가 들어가는데요. 이 의문사에 대한 답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Do you know who? 하시면 사람. Do you know when? 하시면 시간. Do you know where? 하시면 장소. 이런 패턴으로 정답을 찝을 수 있겠네요. 정답은 일반적인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답변이 할수 있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yes나 no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특별한 점이겠지요. 그래서 예시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Do you know where Henry's office is? 자, 헨리의 사무실이 어디인지 알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건 헨리 사무실이 어딘지 아는지 모르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딘지가 궁금하겠죠? 예를 들어, Do you know where Henry's office is? 헨리 사무실 어딘지 아세요? 했는데, Yes. 하고 끝나면, 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알면 알려줘야죠. 어딘지 말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Do you know where his restroom is? 화장실 어딘지 아세요? 라고 물으면, Yes.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알아요. 쭉 가세요로 부연 설명을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에 집중하셔서 앞에 나오는 do you know 부분은 못 들으셔도 뒤에 나오는 where이나 when 부분, who 부분은 잘 들어주셔야 되겠네요. 163페이지, 4페이지에 아래쪽 보시면 빈출 간접 의문문의 시작 표현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부분 저랑 같이 쭉 한번 읽어보실게요. Do you know? Can you tell me? Does anyone here know? Did he say? Do you remember? Can you recall? Have you heard? Have you decided? I don't know. 등등등의 표현이 빈출되는 의문문의 시작 부분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점검하시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일반 입문문의 전략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도 넘어가셔서 166페이지에 부정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오늘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그 일반 의문문은 그래도 그럭저럭 문제를 풀겠는데 부정 의문문이나 부가 의문문이 나오면 정말 너무나도 어렵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라는 친구분들이 많아요. 정신 차리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입니다. 매회 세네 문제 정도 중 주로 후반부에 출제가 되고 있고, 부정어나 꼬리를 신경 쓰지 않고 동사와 시제를 들어서 정확한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동사와 시제를 들어야 땡땡 다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죠? 주어 듣고 동사 듣고 수식어 듣고 꼬리 듣고 시제 듣고 전부 다 들어라. 2016 이후에는 간단한 응답 정답보다 우회적인 정답, 즉좀 어려워지는 정답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경향을 알아보셨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나오는 부정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의 중요한 유형을 한번더 정리해 봅니다. 그 앞부분에 Did you to order?가 나오는데, 이렇게 앞부분에 뭔가 부정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고 44% 정도가 출제가 되네요. 아래쪽에 The presentation was great, wasn't it?처럼 부가적으로 질문하는 부가 의문문도 56% 정도, 조금 더 많은데 거의 뭐 똔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중장 안에 낫이 들어가거나 뒤에 꼬리가 붙어서 뭔가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패턴의 두 가지. 자세한 전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시제가 파악이 하나 더 있네요. 유형파악. 동사하고 시제를 같이 들어주시고, didn't나 isn't의 시제도 다시 기억해 주시고, 시제를 더한 후에 살짝 우리말로 didn't you order는 주문했다라고 조그맣게 읽으시면서 정답을 들어보면 된다. 크게 읽으시면은 토익 시험 볼때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작게 읽어주세요. 자, 그럼 전략 첫 번째 가볼까요? 페이지는 16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 너무 중요하지요. 바로 부정어와 꼬리를 떼야 정답이 들린다라고 나오네요. 부정어와 꼬리를 떼야 정답이 들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부정어는 말 그대로 문장 안에 낫이 들어가는 부분. 그죠? 아이고, 또 나르릉 해가요. 자, 요 didn't 부분과 끝에 나오는 꼬리 부분을 띄고 들어야 정답.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시문 갑니다. Didn't you used to work at the New York branch? 뉴욕 지점에서 일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은 일했었나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즉, 앞에 나오는 didn't의 낫을 빼고, 일했으면 yes, 안 했으면 no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교재를 잠깐 보시는데요. 교재 부분에 어디 부분? 부정 의문문의 표현 중에서 16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Aren't you going to call? 전화 안할 거예요? 할 거면 yes, 안 하면 no. 두 번째, haven't you found? 못 찾았나요? 찾았으면 yes, 아니면 no. 세 번째, you don't know? 모르죠? 알면 yes, 모르면 yes. 특히 you don't know 같은 경우, 요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정답은 don't know니까 모른단데, 알면 yes, 모르면 no가 나와요. 예시문 가볼까요? Do you know what time the bus arrive? 언제 버스가 도착하는지 모르죠? 했을 때 알면 yes, 모르면 no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예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낫을 띄고 해석을 해주셔야지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안 된다고요? 그럼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전략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될수 있어요. Aren't you going to attend the conference? 오늘 회의에 안 가실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지금 질문은 가지 않을 건가요? 라고 Aren't you라고 질문했죠? 가려면 yes 아니면 no란 소리예요. 그럼 yes, no를 생략을 하고 I'm on my way. 저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니까 yes겠죠. 즉, 부정 의문문도 똑같이 yes, no가 없지만 뒤에 부연 설명이 정답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략 보셨어요. 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서 부정의문문과 부가의문문의 듣기 전략을 보셨는데, 부정어의 꼬리를 띄고 부정어를 떼고 예스 노가 없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략 한눈에 보기를 보면서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 요약. 자, 일반의문문은 뭐랑 뭐가 중요하다? 동사를 잘 듣고 시제까지 잘 들어주세요가 되고, yes, no로 시작하는 보기가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생략이 돼도 정답이 될수 있다. 그리고 부연 설명만으로 정답을 만들어주는 보기가 요즘에 조금 어렵게 출제되고 있지만 자주 나올 수 있으니 알아두시되, 마지막에 중간 부분에 간접 의문문의 중간 의문사는 잘 듣고 정답을 꽁 하고 잘 찍을 수 있도록 연습해보자가 전략 요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자, 제일 처음에 스텝 1이 뭐지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츄츄츄 집중해 주시고요. 들으시면서 바로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갑니다. 집중! Number 11. Didn't you order some new office supplies yesterday? 혹시 질문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뭐였죠? 그렇죠. Didn't you였죠? 자, 그럼 didn't you니까 부정 의문문일까요? 부가 의문문일까요? 부정 의문문 됩니다. Didn't.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동사 집중. Didn't 다시요. 마지막. Didn't you order? 해석을 해주세요. 주문하지 않았나요? 했으면 yes, 안 했으면 no. 맞아요. 자, 그러면 질문 들으셨고, 두 번째 전략에서는 키워드를 잘 생각하시고 정답을 예상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맞으면 yes, 아니면 no. 자, 정답 들어볼까요? 보기 세개 집중. A. Yes, they will arrive this afternoon. B. I'm going to call her now. C. I was surprised at the news. 자, 그러면 정답 찍으셨고, 문제와 보기를 한번더 들려드립니다. Didn't you order some new office supplies yesterday? A. A. Yes, they will arrive this afternoon. Okay. B. I'm going to call her now. C. I was surprised at the news.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따르릉. 자, 1번. 자, 지금 나오는 A번이 정답이었고 B와 C가 오답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오답 확인 후에 최종적으로 C까지 오답의 최종 확인까지 해주시면은 답이 걸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첫 번째 스텝에서는 초초초 집중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뭐를 질문을 잘 듣고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답을 집어주시고, 정답을 들으시면서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오답 확인까지 끝내주셔야 실제로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부분이 오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부탁드리고 갈게요. 부정의문문과 일반의문 부분은 문제를 많이 풀수록 정답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하죠. 문제를 많이 풀수록. 즉 오늘은 집에 가셔서 또는 지금 공부를 하실 예정이라면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은 171페이지에 나오는 실전 적용 문제를 한번 풀고 두번 풀고 세번 풀어보세요. 이때 간격은 3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그래서 오전에 한번 푸시고 점심 때 한번 다시 풀고 저녁 때 한번 풀고 그래서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들으시면서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잔소리를 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펄트의 마지막 윤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